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메트로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화감하시고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같은 곳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전국 교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우리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길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더욱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또 특별히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를 섬기는 간병하시는 분들, 또 이를 위해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환우간 환우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며 섬기는 그런 은총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처소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공격할 때에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회에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자 그래서 무려 40몇 년 동안 이제 하루에 한 장씩을 읽어오는 가운데 오늘 24장을 읽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귀한 그 은혜를 저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나라가 586년에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400년 전에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훼파되고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숙부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도 역시 이제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바로 1절에 잘 소개되고 있어요.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어요. 옮겨간 후에 이때 뭐 시드기야는 가진 않았지만은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 잡혀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는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 무화과 너 보고 있냐? 예, 내가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좋은 무화과인데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우리가 이쪽 읽었습니다만은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공격할 때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 좋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류에 있는 그러니 지금 유다 나라에 잔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 5절에 얘기를 하겠죠. 하고 있죠. 그들을 뽑지 않고 헐지도 않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7절에 이렇게 보면 진정한 내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말씀하면 시드기야와 고관들도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10절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다.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경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이 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누구며 또 잔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기들도 가기 싫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뽑아서 그 백성들 가운데 뽑아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죠. 굉장한 고난적인 그런 현실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잔류에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자기들의 이 삶 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아마 우리가 이 잔류에 있으면 우리가 더 나을 거야. 왜 우리가 포로 잡혀가서 그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양분이 있어요. 이런 이 사태를 통해서 사람의 인간적인 그 머리로서 자꾸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무슨 포로 잡혀가는 걸 갖다가 원하겠어요? 물론 예레미야는 포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런 사실을 애굽에 내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순환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만은 바로 이런 이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이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관점을 갖다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태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다 정리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은 또 좀 더 가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원래 본 상태, 회복된 신앙, 잃어버렸던 모든 그 잘못된 그때의 신앙들을 다 정리하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다시 우리에게 좋은 부하와 같은 그런 이 상징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사건 속에서 항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삶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런 이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정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70년 후에 본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상태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부르고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383장 문을 들어 산을 보니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